안녕하십니까, 제이비입니다. 오늘은 한동안 뭐 다른 얘기를 좀 했었는데 장미허브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장미허브를 전에 어떤 분이 보시고 구독자분께서 잘 자라고 있는지 물어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계속 이 물을 주고 키우고는 있었지만 그 뒷얘기를 해드린 게 없어서 오늘은 이제 얼마나 자랐는지 그 뒷얘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얘가 그때 그 보여드렸던 화분이고 얘도 같이 보여드렸던 화분인데 제가 그때 이제 얘는 1대 2대 1로 키운다 그랬고 얘는 1대 0.5대 1로 키운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게 화분 높이가 12cm 정도. 그럼 얘가 24cm는 자라야 되는데 이 줄기가 그러면 여기까지 자라야 돼. 거의 키만큼 줄기가 올라와야 되는데 안 자라네요. 얘는 얘가 더 이상 여기서 이만큼 자라 올라야 되는데 그러면 이 얘네들을 다 띄고 여기서만 자라게 해야 되는데 지금 얘네들을 다 잘라내고 얘만 키우면 크기가 맞는데 여기가 조금 더 자란 다음에 제가 그렇게 하려고 이게 풍성하게는 아직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아직 좀 더 두고 볼 거고 여기는 지금 16cm, 17cm 정도 되니까 17cm 정도 반이면은 네, 10cm하고 13.5 반 정도 16.8.5 정도 되면 되는데 이 키를 보면 줄기가 8.5 딱 그 요 사이즈는 맞아요. 그럼 얘는 이제 이것만 풍성해지면 되는데 화분이 여기 이 길이가 지금 13cm인데 얘는 지금 옆으로 가지고 한 30cm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1대 0.5대 1이니까 여기서부터 높이도 13cm 그러면 여기서부터 13이면은 조금 커요. 13cm 그래서 높이도 조금 자르고 양옆에도 조금 잘라내고 그렇게 한번 오늘 다듬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육안으로 봐서 얘가 지금 넘어간 부분만 옆으로 잘라내겠습니다. 여기를 잘라내도 좀 보기는 쉬운데 여기 안에서 이제 조금 자라나겠죠. 대대적으로 육안을 좀 하겠습니다. 근데 이 겨울에 이걸 잘라내서 그래도 실내에서 지금 자라게 하고 있으니까 높이는 요 정도 높이면 될 것 같은데 얘네들이 지금 요 정도 높이를 자르고 있습니다. 이 정도. 아무래도 이쪽으로 뭐 영향이 가는 것보다 좀 잘라내면 밑에서 좀 더 자라나겠죠. 이 계절에 애들 손을 댄다는 게 조금 그렇긴 한데 그래도 그렇게 추운 데서 있지 않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쪽도 지금 거의 이만큼 짜리 이렇게 보면 얘가 좀 튀어나왔어요. 높이 앙상하긴 하지만 겨울 지금부터 잘라내는 건 이 정도 잘라내고요. 이게 밑으로 쳐지니까 조금 보기 싫으니까 너무 자르겠습니다. 자, 얘는 겨울에 다시 안에 이파리들이 좀 풍성해져서 예쁜 맥대를 좀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얘는 이렇게 키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리를 한번 바꿔볼게요. 이제 얘는 지금 손 댈 키가 위로 더 커야 되는데, 제가 잘, 이걸 잘라내야 해야 될지. 자, 이 친구는 잘라냈으니까. 그리고 얘네들이 의외로 지금 옆에서, 잘 자라고 있는 애들입니다. 많이 자라고 있어요, 이런 애들이. 그래서 얘네들은 좀 더 크고, 좀 더 풍성해지면, 좀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밖을 잘라내면 안에서 잘라내요. 여기만 안 잘라내고, 얘를 이렇게 잘라내요. 조금 더 위로 자르고. 얘가 키가 안 커요. 이게 나중에 영양분을 줘야 되는지 어쩌는지 보고, 얘는 키를 좀 키우고. 지금 이게 지금 목질이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여기를 다 잘라주면 키는 맞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확 피어나가는지, 그거는 제가 한두 달 정도 더 키워보고 결정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에 제가 어떻게 키워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애들이 좀 옆으로 많이 이렇게 자랐는데 잘랐고요. 이 안에서 좀 더 이제 풍성해지면 예쁜 장미하고 외목대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키워보고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화분을 여러 개 만들어서 키우고 있는 허브들의 요즘 근황입니다. 아직 더 많이 자라야 되겠죠? 네, 다 잘 자라고 있어요, 이렇게. 얘도 화분이 커서 그런지 건강한데 좀 손을 좀 봐줘야 되겠죠?